처음에는 아, 내가 지금 아카데미에 들어갈 수 있을까 했는데 워낙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래도 일단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하게 됐습니다. 1, 2, 3차로 시험이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 서류 전형이 포트폴리오랑 트리트먼트 내는 거였어요. 포트폴리오는 제가 영화 연출 스터디하는 모임에서 찍었던 게 있거든요. 단편. 솔직히 이걸로 아카데미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일단은 한번 내보고 싶었어요. 트리트먼트는 틈틈이 시간 날 때 구상했던 거를 발전시켜서 냈고요. 2차 시험 때는 시나리오 쓰는 거랑 영화 분석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시나리오 쓰는 시험은 모티브를 주고 단편을 쓰게 했고요. 영화 분석 시험은 영화를 보여주고 샷의 논리를 물어보는 것도 있고 촬영 기법을 물어보기도 했고 시나리오적인 측면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것들을 물어봤고요. 마지막 문제가 이 다음 씬을 써봐라 이런 게 나왔어요. 2차까지 합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는데 그냥 진실되게 쓰자. 그냥 진실되게 쓰자. 거기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영화를 원래 하던 사람이 아니라서 내가 왜 영화를 하고 싶어졌는지 그런 걸 중점적으로 담담하게 썼죠. 마지막이 면접이었는데 자기소개서 썼던 거랑 포트폴리오, 트리트먼트, 그리고 필기시험 봤던 거 이걸 다 총체적으로 보면서 질문하시더라고요. 제 자신이 완전히 까발려지는 느낌이었고 다 중요한데 특히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 솔직하게 어? 정말 영화를 하고 싶다 계속 하고 싶다 이런 의지만 있다면 아주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 영화를 찍어놓은 게 없으신 분들은 특별 전형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거니까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카데미는 오빠 나 이제 가도 돼요? 한 번만 더. 아, 나 촬영 한 달 남았어 오빠. 오빠가 대신 찍어줄 거 아니잖아요. 나 지금 시간이 돈이에요. 아 지금 문제인데. 아.